제 3기 환자는 자전거 드라이브 TA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승용차에 부딪혀서 좌측 발목에 골절을 입으셨는데, 이게 무슨 메디안 말레올라 프랙처입니다. 그냥 아나토미카라가는 메디안 말레올라 프랙처고, 이렇게 뭐 여기만 보면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따지면 라우잔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것만 딱 보면 전형적인 프로네이션 에브덕션 입니다. PA.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면 스테이지 1,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가 있으면 스테이지 2, 그다음에 좌우 위에 이제 하이피블라 프랙처가 있으면은 스테이지 3입니다. 근데 여기만 딱 프랙처가 있네요. 그럼 우린 응급실에서 이렇게 해서 피해인가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스탑 하면 안 됩니다. 꼭 찍어봐야 되는 게 로어 레그입니다. 로어 레그. 그래서 로어 레그를 딱 찍어서 여기에 디지털 원서드의 프랙처 라인뿐만 아니라 쭉 올라가서 프록시멀에도 신데스모 피블라에 프랙처 라인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프렉시말에 프렉처 라인이 있으면 메송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부러져도 PA 스테이지 3, 여기에 메송네브도 결국 이제 PA 스테이지 3인데요. 메송네브 프렉처, 프록시말 프렉처, 프렉시말 피블라 프렉처가 있어도 결국 인저리 메커니즘은 앵클에서 쭉 올라와서 쭉 와서 신데스모스 인저리를 앵클에서 입고 신데스모시스 인터오스에서 멤브레인이 찢어지면서 프랙처 라인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앵클 인저리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는데 메송네브 프랙처 때 이것도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해주고 신데스모시스 스크루도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CT상에서 앵클에서 보면 이제 메달 말레올라 프랙처가 있고, 이쪽에 신데스모시스 쪽에는 와이드닝이 없습니다. 이제 좀 와이드닝이 없고, AP에서 보더라도 트랜스버스하게 메달 말레올라 프랙처가 있고, 신데스모시스는 이제 뭐 엔테리어든 포스테리어든 본 프라그먼트는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라테럴에서도 앵클이 그대로 위치해 있고, 여기에 피블라 엔테리어 메달 말레올라 저스트 엔테리어에 노트 오브 하트 있는 데에서 프랙처멍이 잠깐 보이지만 라타나말라올라 앞뒤로는 프랙처 라인이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SA 아니 PA 스테이지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이 1이 프랙처가 있을 정도로의 인저리 파워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임팩트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AITFL이나 PITFL의 전하방 신데스모스나 전하방 종 아니 뭐 전하방 경비인대 결합이나 여기에 있겠죠. 여기 전하방 경비인대 결합이나 후하방 경비인대 결합에 그레이드 1이나 2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3면은 컴플리트겠죠. 그거에 대한 인저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나 여기 후하방이나. MRI 찍으면 좀더 보이겠지만 저희들은 MRI는 입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게 프랙처가 되면서 탈루스가 라테럴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거를 피블라가 블로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니 컨투전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MRI 찍으면 보이겠지만 프랙처를 저희들은 MRI를 이발레이션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게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퓨어한 신데스모스 인저리를 DDXL, 즉 메송네브 프랙처가 없은 상태에서 이 신데스모시스를 인저리를 DDX 하는 엑스레이로는 그래비티 스트레스 엑스레이겠습니다. 즉 CT를 찍기 전에 이렇게 프랙처 타입이 있으면 이 티비아
AP 라테랄 찍을 때, 즉 이 라테랄을 찍을 때 환자를 옆으로 누워서 무릎핀 상태에서 여기를 받치고 여기를 중력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중력에서 떨어지게. 그러면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가 있으면 여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건측하고 환측하고 똑같이 그래비티 스트레스 AP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신데스모시스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퓨어한 신데스모스 인저리가 컴플리트가 있구나, 즉 신데스모스 다이아세스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프레인 뭐 그레이드 1, 2 정도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은 어쨌든 엑스레이에서 스트레스를 한 건 아니지만 앵클 엑스레이나 CT상에서 신데스모시스 와이드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신데스모스 다이아세스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피지컬을 감가하면 안 되는데요. 잠깐 피지컬을 한번 해보면, 상구리 동영상은 환자분께서 이제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엑스레이와 피지컬 하는 것을 동의하셔서 이렇게 촬영하는데요. 잠시 이제 피지컬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환자분 자리를 마취하기 전에 피지컬 하려고 자리를 바뀌는, 이건 환자를 뿐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환자분 여기가 이제 그 인대 손상이, 동반된 인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술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술 전에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환자분은 스플린트를 한 상태에서 살짝 들어볼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메달 말로라 스펙터는 여기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살짝 톡톡톡, 여기 아프시죠? 여기, 아프시죠? 자, 그래서 신데스모시스, 여기는 이제 라테랄 말라울러 팁이고요. 여기 이제 메디알 말라울러, 여기는 프랙처가 있고, 라테랄 말라울러는 프랙처가 없어요. 그래서 라테랄 말라울러는 아무만 눌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데스모시스가 인저리가 있으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나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를 하면 이제 아프거든요. 근데, 메디알 말라울러 프랙처가 있기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 그럼 여기 스퀴징을 합니다. 여기 미드 카프에서, 이렇게 해서 스퀴즈를 하면 환자분이 이 누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를 아파하면 일단 신데스모시스 리가멘트가 그레이드 1이건 2건 인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아프시죠? 근데 1번 쪽이 아프세요? 2번 쪽이 아프세요? 3번 쪽이 아프세요? 여기요? 예, 여기가 아프시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 신데스모시스 있는 데가 아프다는 건 리가멘트 인저리가 있다는 거고,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라테랄 말라룰러스의 저스트 엔테리어 포스피리어 요쪽, 여기가 AITFL인데요. 전 경비인대죠. 전 하방 경비인대입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예, 아프시죠? 아프시고요. 뒤쪽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뒤쪽은 괜찮으세요? 이쪽 괜찮으시죠? 이분은 전 하방 경비인대 결함은 아프고, 즉 AITFL은 아프고, 후 하방 경비인대 결합, 그러니까 후 하방 경비인대 결합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거기는 전혀 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네이션, 뭐죠? 어브덕션이지? AB덕션 되면서 전 하방 경비인대 결합의 인저리가 있고, 후 하방 경비인대 인대는 인저리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스프레인 정도죠. 이게 컴플리트하게 신데스모시스 다이아스테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스프레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레이드 프로네이션 어브덕션 그레이드 1에서 2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컴플리트한 다이아스테시가 있는 건 아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마취를 한 다음에 수술방에서 시암하에 코튼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를 하든지 말고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든지 같은 의미죠. 이 세 개 다 같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다이아스테시스가 그러니까 신데스모시스가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확인하면, 아 이분은 AITFL에 손상이 있긴 하지만 트랜스버스 리가멘트나 아니면은 인터오세어스 리가멘트나 아니면 PITFL은 손상이 미미해서 다이아스테시스가 벌어지지 않는, 다이아스테시스가 생긴 건 아니구나, 즉 경비인데 이개가 생긴 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쫙 벌어지면
AITFL, PITFL, 트랜스버스 리가멘트뿐만 아니라 인터오세어스 리가멘트도 손상이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냐? 마취하고 필드에서 하는 겁니다. 환자는 이제 부분 마취를 할 거고 수술실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할 겁니다. 즉, 메디알 말레올라가 트랜스버스하게 떡 부러졌다. 근데 엑스레이에서 다른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면 꼭 티비아 전장을 찍어봐서 피블라의 어느 부위에 프랙처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SA3인지. 프랙처가 있으면 일단 SA3입니다. SA3. 근데 그리고 아예 안 보여. 프록시말이다. 너무 프록시말이 있으면 우리가 메중내부 프랙처라고 별도의 이름이 있죠. 근데 프랙처가 안 보인다. 메디알 말레올라 프랙처만 있고 티비아 프랙처가 없다. 그럴 때는 스퀴징 테스트를 필드에서 여기 그 응급실에서 하는 겁니다. 딱딱딱 했을 때 환자분이 신데스모시스에게 페인이 유발하는지 안 유발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없으면 없든 있든 그래도 이제 신데스모시스를 손으로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봐서 페인이나 텐더니스가 없으면 메디알 말레올라만 풀어졌구나라는 걸, 그러면 스테이지 1이구나라는 걸 진단을 하면 되고, PA 스테이지 1이라는 걸 진단하면 되고, 만약에 신데스모시스에 텐더니스 페인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피블라 프랙처는 없고 메디알 말레올라 프랙처는 있고 신데스모시스에 페인과 텐더니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PA 스테이지 2일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컴플리트인지 인컴플리트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레스 엑스레이 스트레스 아니, 그래비티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볼까? 라고 해서 찍어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그것도 환자한테 불편하고 엑스레이를 한번더 찍는 거니까 필드에서 확인해야지라고 해서 필드에서 꼭 이스트로테이션, 코튼 또는 발굴 스트레스 이런 걸 통해서, 같은 의미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신데스모시스의 다이아스테시스, 즉 경비인대 결합 이개가 컴플리트하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스크류를 박을까 말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한번더 고민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은 메디알 말레올라 트랜스버스하게 똑 부러졌을 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진단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좀 전에 그 메디알 말레올라 프랙처 있던 환자분인데요. 필드에서 원래 이제 수술한 중간이나 수술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힐 발굴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신데스모시스가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면 신데스모시스 다이아스테시아 즉 경비인대 결합 이개가 있는 거고 안 벌어지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개가 있으면 신데스모시스 픽세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송네어 프랙처, 프록시마 메디알 말레올라 프랙처가 생기면서 인저리가 쭉 올라가서 AITFL, PITFL,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그리고 인터오세어스 리가멘트가 쭉 찢어지면서 에너지가 여기서 다 나가면서 피블라가 프랙처가 된 경우는 이렇게 다 손상을 받는 거죠. 이때는 피블라를 픽세이션 안 하거나 그러면 이 피블라가 쇼트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오해가 오고, 그리고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물면 이 앵클 모티스가 깨지니까 또 오해가 올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메송네어 프랙처가 엑스레이에서 확인된 경우나 이렇게 발구스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통해서 다이아스테시아가 확진이 된 경우에는 단순히 메디알 말레올라만 픽세이션 하면 안 된다. 다행히 이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시한부인지 사진을 옮길 건데요. 아니면 좀, 제가 발구스랑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냥 한번 해볼 테니까 시한 한번 저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약간 비슷해요. 꺼내줄게요. 이 상태에서 내려가 이제 발굽 스트레스 해주겠습니다. 꺼내볼까? 온. 자.
4를 했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겠습니다. 익스터널 ON 해볼까? ON ON 해볼까? ON. 자, 신대수에서 안 버리시죠. 자, 스톱. 이분은 프리오피 프리오피 피지컬에서도 AITFL은 텐더니스가 있는데 PITFL은 텐더니스가 없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 다이아스테스는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AITFL에 파살 넙쳐든 컴플리트 넙쳐든 아니면 그냥 그레이드 1의 스프레인이든 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아, 이쪽으로 벌어지면서 임팩트 되면서 탈루스의 라테랄 숄더, 바디 라테랄 숄더랑 라테랄 말레올라랑 임팩트 되면서 아, 본이 콘투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확인 그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려면 하면 솔직히 이제 MRI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프루네이션 어브덕션 인절이 1, 2, 3를 감별하는 방법과 필드에서나 아니면 프리오피 피지컬로서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었습니다. 자, 수술을 들어갑시다. 여기까지.